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한석수입니다. 파리에서 왔다고 좀 멋있어 보이는데 동서대학교 캠퍼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네, 제 맞고요. 그 저희가 좀 저는 감개가 무량한 게 2년 전 정도에 유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행사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중국 사례와 더불어 유럽 사례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만큼 저 유럽에 대한 지금 뜨거운 열기가 있지 않나,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활동은 물론이고 좀 전체적인 유럽과 프랑스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간단하게 네이버가 지난 2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처음부터 많이 물어보세요. 네이버 검색이 유럽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저희 낯선 시장이고 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저희가 유럽 테크 혹은 스타트업 생태계 일원이 돼서 많은 동맹을 만들자는 게 저희 처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캐치를 하고 또 마침 이제 스테이션 F라는 상징적인 공간이 들어서서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설립 멤버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우연한 계기에 좋은 연구소 딜을 하나 캐치를 해서 인수를 성공시켜서 R&D 센터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지금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나오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투자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코렐리아 캐피탈이라는 곳을 이제 같이 설립을 했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플레르 펠레랭이라는 프랑스의 이제 한국인 입양아 출신이시고 문화부 장관하고 디지털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랑 같이 이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처음에는 이제 1억 유로 하나로 한 1,300억을 투자했고 작년에 증자를 해서 현재 지금 2억 유로 2,600억 원이 투자가 돼 있고요. 현재 지금 8개 스타트업들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2개가 추가가 되는데 큰 딜이 2개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개로 늘어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저희가 처음에 만들자마자 이제 드비얼레라는 스피커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당시에 아마 그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딜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설립하자마자 가장 큰 이제 플래그십 딜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존재감을 많이 높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기술력 부분에서는 뭐 자타 공인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신제품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곳이 스닙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AI, 프랑스에서 AI 쪽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고 이제 온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제 시리와 같은 이제 어시스턴트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레저라는 곳에 투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전체에서도 블록체인 회사 중에 좀 규모 있고 유명한 블록체인 회사에 지금 처음 투자를 한 게 됐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나노S라는 네, 한국에서도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하드웨어 타입으로 USB로 이제 하드웨어 월렛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뭐 가장 지금 많이 팔리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 전이죠. 3주 전에 저희가 에스토니아의 택시파이 에 투자를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투자 회사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유니콘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라이드 쉐어링 회사이고 아까 임정선 선생님 말씀도 나왔지만 유럽이 물론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는 없지만 지금 굉장히 로컬 회사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택시파이가 그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지금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최근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스테이션 F가 굉장히 마케팅을 잘해요. 네, 원래 프랑스가 굉장히 마케팅을 잘합니다. 실제에 비해서. 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많이 유명해지고 방문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 요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어떻게 운 좋게 처음 생길 때 같이 들어가게 돼서 가장 큰 규모의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80석짜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6개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그 개막식 행사인데요. 이때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오고 3,000명의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성대하게 벌어졌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스타트업 혹은 프랑스 테크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저번 주 뉴스레터 온 거 보니까 지금 또 블록체인 프로그램도 생긴다고 하고 굉장히 트렌디하게 바뀌는 것 같고요. 저희도 여기에서 좋은 거는 계속 어떤 식으로 이 움직임이 있는지를 캐치가 하기 쉽고요. 네트워킹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웬만한 분들하고 다 만날 수 있고
최근에 그 아이패드 만드셨던 토니 파델이 여기 사무실을 내가지고 직접 투자 활동도 하고 있고, LVMH하고 로레알도 저번 3개월 전에 들어왔고요. 점점 많은 회사들과 많은 유명한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페이스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때가 아마 처음 오픈했을 텐데요. 지금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16개 스타트업도 있는데 굉장히 네이버가 하는 본업과는 관련 없는 것들도 많고요. 예, 저희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 같이 일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저희가 투자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쪽에 있는 팀 바이탈리티라는 곳인데 이쪽은 이제 e스포츠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 리그는 1등, 유럽에서 한 2등 정도 하는 팀이고 글로벌리하게도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네이버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 많이 연합군을 만들고 또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준비한 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쪽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르노블이라는 곳이 이제 한 저쪽 남쪽에 스위스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목가적으로 생긴 예, 샤또에서 예, 지금 8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이제 제록스 연구소였습니다. 여기가 프랑스에서 가장 최초, 그 다음에 가장 최대의 AI 연구소였고요. 작년에 딱 1년 됐네요. 작년에 지금 딜이 나와서 저희가 예, 운이 좋게 예, 이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앞에 뒤에는 알프스가 보이고 앞에는 말들이 뛰어다니고 있고요. 네, 이런 곳에서 예,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요. 와이파이도 잘 안 잡히는데요. 네. 네, 저희 네이버 행사 중에 데뷔라는 행사가 있는데 매년 10월 달에 하는 행사인데 가장 큰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작년에 한 15분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예, 같이 PT도 하시고 예, 같이 많은 참여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 있는 네이버 랩스나 네이버 서치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이랑 프랑스에서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솔직히 전 세계 모든 VC 투자에게 다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것 같은데요. 예, 프랑스가 뭐 특별히 유럽이 특별히 뭐 굉장히 높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이제 워낙 혁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좀 유럽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잠자는 거인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률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이 붙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딱 마침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2년 전 정도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서 지금은 좀 뜨거울 정도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고요.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다 이제 유럽 스타트업들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지금 분위기가 내년 정도 되면 버블 터질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저평가에서 고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시트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워낙 라켓 인터넷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IPO 1, 2등은 다 지금 예, 라켓 쪽이고, 보시면은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 뭐 러시아, 스웨덴 다 예, 골고루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하지만 역시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제일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 지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주목하는 곳은 북유럽인데요. 아까 택시파이 말씀드렸지만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뭐 스웨덴, 핀란드 이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부터 이쪽에 있는 펀드도 투자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제 프랑스 얘기로 좀 들어가자면요. 좀 이것도 뭐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프랑스가 작년에 영국을 제쳤다라는 이제 뉴스가 많이 나갔었어요. 프랑스 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VC가 투자한 금액이 영국을 넘었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 다른 지표는 작년에 VC 모금액, 그러니까 펀드레이징한 금액이 또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투자액 전체로 따지면 아직도 영국이 1등이고요. 프랑스가 지금 그걸 추격하는 형국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비바텍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프랑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행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같이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갔고
저희가 이번부터 좀 D2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 스타트업을 유럽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 분들을 저희가 함께 유럽 진출을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세 팀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좋은 미팅도 많이 잡히고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 혹시 유럽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바텍을 보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작년보다 한 두 배 정도 커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행사장이 컸고요. 올해 1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CES가 올해 18만 명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제 헬싱키에서 열리는 슬러시가 2만 명 왔더라고요.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인데 저는 약간 처음에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마 또 뭐 통계상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예, 그 많은 이제 행사들 중에 이제 스피커들도 많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 저커버거나 에릭 슈미츠 같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탑 매니지먼트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좀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예, 빡빡하게 이제 예,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좀 재미있던 거는 제가 왜 10만 명이나 왔을까라는 걸 생각해봤더니요. 비바텍이 원래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테크 행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프랑스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한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약회사, 건설사, 네, 뭐 그다음에 철도회사. 네, 뭐 굉장히 뭐 보험사 이런 회사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그냥 유명한 기업들은 다 모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테크 행사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대기업들의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행사가 돼버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VMH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요즘에 지금 럭셔리 랩이라고 해서 스타트업들 지금 키운 것도 있고 스테이션 F에도 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럭셔리 업계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쪽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아르노 회장이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워낙 유명한 투자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 LVMH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느꼈던 부분은 좀 뭐랄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현재의 좀 한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CES 같은 데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와 있고 미국을 대표하거나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솔직히 좀 이제 프랑스 대기업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나라는 인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좀 희석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큰 흐름은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라고 비판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 지금 인큐베이터 자체적으로 만들고 CVC 만들고 이런 행사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좀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매달려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해서 솔직히 뭐 실리콘밸리나 런던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좀 기세 아니면 이런 지금 움직이는 에너지 같은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조만간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런 수치도 너무 재밌는 게 그 실제로 프랑스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쪽 업계 사람이긴 하지만 거의 무조건 창업이에요. 예, 여기가 프랑스가 원래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거든요. 다 대기업 들어가고 뭐 공무원 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회였는데 불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약간 인상 좀 이렇게 좀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다 창업 이런 느낌으로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다 지금 무조건 창업이 쿨한 거다, 멋있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VC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네 지금 뭐 모금액도 그렇지만 회사 자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엑시트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제일 화제였던 게 여기 있는 젠리라는 회사인데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 지금 스냅에 인수가 돼가지고 예 지금도 굉장히 성장하는 중이고요. 또 이제 프랑스 하면은 좀 한국하고 좀 비슷하고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한국이나 프랑스가 다 이제 약간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전통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프렌치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ES에서 많이 느꼈지만 굉장히 큰 브랜드가 되어서 네, 국제로도 알려지게 되었고 이게 그냥 마케팅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제일 신기한 거는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정부를 좋아해요.
네, 정부 칭찬을 많이 하고요.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진짜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럽에 800개가 있다는데 그중에 한 230개가 프랑스에 있다고 하거든요. 지방에 있는 도시에 가도 굉장히 많고 가끔은 막 스타트업 5개 정도 있고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냥 가정집 같은 데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엑시트한 분들이 예, 자체적으로 좀 만들고 엔젤 투자랑 같이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런 엔젤 투자가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정부의 역할 결합돼서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자비에르니라는 분이 있는데 키마벤처스라는 굉장히 특이한 VC를 하나 갖고 계시는데요. 뭐 500 스타트업 이런 말도 나오지만 결국 여기는 더 심할 정도예요. 그냥 무차별 살표를 해요. 그냥 얼리 스테이지 중에서 뭐 특정 대학 출신, 특정 섹터면은 그냥 묻지마 투자로 그냥 쫙 깔아놓는 투자를 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에 투자한 VC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을 살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콜42라는 곳은 이제 무상으로 코딩 교육을 하는 곳인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잘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평이 굉장히 좋고 여기 출신들이 지금 창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스테이션 F도 이분이 만들었는데 이게 에펠탑을 눕힌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차고지 두 개를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로는 단연 세계 1등이고 3,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VC, 창업자, 정부 정책 모든 게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조금 굉장히 조금 뭐랄까 네, 큰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게 확실히 좀 실리콘밸리 사례를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한국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도 그렇고 좀 이제 펀딩 구조도 이제 한국도 모태 펀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도 보면 BPI 프랑스라는 예, 그거 이제 국책 은행인데 거기서 거의 전체 투자액의 한 절반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 자금은 다 정부에서 나온다는 그런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엑시트가 좀 힘들다는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가 결국 얼리 스테이지 중심으로 나고 엑시트가 많이 안 나오고 한국과 다른 점은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 보니까 조금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인수되는 경우는 한국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는 좀 한국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